특히 반도체와 핸드폰이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간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한 번도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IT를 투자할 때는 어느 분기에 무슨 종목의 실적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로 한 3개월 집어보다가 좀 팔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주식 트레이딩을 하면서 크게 놓치는 부분은 반도체 사이클 또는 이 전체적인 IT 사이클의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큰 흐름 아래서 어느 섹터를 봐야 되고 조금은 더 탑다운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장표부터가 이제 탑다운 스토리인데요. 이제 반도체의 업황이 사실은 화학의 업황이 흐르는 거랑 너무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 웬만큼 수요가 붙는 데에서는 그 공급업체들이 눈 깜빡 안 하다가 한번 공급을 세게 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게 되죠. 계속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은 사실은 수요가 공급을 감당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 수요가 도는지 그 다음에 수요가 도는 거에 맞춰서 언제 공급업체들이 자기네 입장을 180도 바꾸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수요가 공급을 감당 못하는 수준까지 오는지 딱 세 가지만 맞추면 사실은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원익을 투자하냐 테스를 투자하냐 이거 하이닉스를 투자하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같은 방향입니다. 언제 투자해서 언제 멈출지만 알면 되는데 OLED는 이미 생산 증가예요. 지금 12시에 와 있어요. 이미 수요가 좋았고요. 수요가 좋아서 증설을 한번 했고요. 증설에 맞춰서 생산 사이클이 들어가는 게 올해예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6천만 대 OLED를 애플향으로 냈지만 올해는 뭐 1.34억대 정도까지 낼 수 있다. 벌써 3배 증가하는 게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모멘텀은 끝났어요. OLED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한시에 보시면 글씨는 잘 안 보시겠지만 경쟁 격화예요. 이 OLED가 다음에 우리가 저기 맞이해야 될 국면은 BOE가 끼어들고 LGD가 끼어들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가격 경쟁이 일어나는 사이클이 와야 돼요. 3D 랜드는 수요를 보았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삼성전자가 2017년부터 하이닉스가 그리고 2018년부터 도시바가 투자 결정을 해요. 그래서 크게 투자를 하게 되는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되면 장비 업체의 매출은 가장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가장 극대화가 되는 장비 업체에 대고서 3D 랜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약간 늦은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만큼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야? 나를 기대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에서 소재로 넘어가야 되는 게 랜드입니다. DRAM은 이제 시작이에요. 수요가 회복이 됐는데 2017년까지도 수요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리지 않았어요. 이거 못 믿겠다. 내년 되면 바뀐다. 우리 이거 섣불리 투자했다가 망한다. 가 이제 작년까지의 일인데 올해 삼성이 DRAM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투자 결정이 되는 게 DRAM이에요. 그래서 DRAM은 장비주가 살아있죠. 그래서 저희가 DRAM 장비로 유진테크, 랜드의 소재주로 SK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을 올해 좀 좋게 보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올레드는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익이 좀 많이 나는 거 이런 거를 좀 마지막으로 즐기면 되는 해다. LCD는 아직 경쟁 완화가 안 됐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뭐 말씀은 반도체에서 드릴 건 다 드렸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은요. 남들은 이제 해마다 반도체의 수요랑 반도체의 공급을 가지고서 올해는 반도체가 오른다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그런데 요거를 화학 관점에서 보면은 언제 공장 증설이 되고 언제 공장 증설이 완공돼서 생산이 되는지 요 두 개만 보면은 수급이 딱 결정이 되거든요. 착공을 하는 시기는 그 공급 업체가 이미 스터디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새로운 공장을 지을 만큼 크고 장기적인 수요를 확인을 했지만 아직 공장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은 못 돼준다. 이거를 스스로 말하는 게 착공의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착공이 되게 되면 우리가 굳이 수요를 공부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아, 물론 수요를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수요는 이미 스터디가 공급업체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완공이 되면 완공은 보통 계단식 성장이에요. 한번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수요는 이제 직선으로 쭉 올라가지만 완공이 되고 나면 한 번에 공급량이 확 튀어요. 그러면 그때는 가격이 흔들릴 수가 있고 기대감은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공은 우리가 팔아야 될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이번 사이클에 공장 4개를 짓고요. 개당 3조짜리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10조 이상을 투자하는 겁니다. 장비 가격 별도고요. 하이닉스 경우에도 공장 4개 정도를 지어요. 이번 사이클에서요. 그래서 이 공장이 2017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6년까지는 이것 봐라 수요가 나쁘지 않네 정도로 턴하는 시기였고, 2017년이 이건 반도체 사이클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다 공장들을 지어요. 그러면 이 공장이 보통 짓는데 1년, 클린룸 공사 1년, 장비 입고 3개월, 시험 가동 3개월,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으면 양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017년 초부터 지었던 거,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부터 지었던 게 올해 하반기부터 하나씩 나오게 돼요. 두 가지 의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이클이 2017년에는 기대감을, 2018년에는 이익이 정말 좋고요, 2019년부터는 이거 공급이 얼마나 큰 거야 이런 우려가 살금살금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영업이익의 피크는 2019년 내지 20년으로 보지만, 이 공장의 스케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직원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잘 드러나 있으면 이 기대감은 이미 2018년 중에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하이닉스를 홀드로 하향 조정한 이유가 이 장표를 그리면서 조정을 한 겁니다. 2018년을 생각했더니 공장이 하나씩 완공이 되더라.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말을 들어보면요, 장비를 늘려서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도 장비를 넣을 공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공간이 없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좀 트래킹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일단 시안이 뭐 2016년에 한번 멈추고, 18년에 화성이 가득 차고, 19년에 평택의 공장이 가득 차고, 2020년 정도에는 시안의 두 번째 공장마저 가득 찬다, 뭐 이 정도의 일정을 우리도 생각을 해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요지입니다. 그 표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공장이 모자라서 생산을 못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공장이 모자란 건가를 해마다 이제 그 남은 공장수, 그 해에 지어야 될 장비의 수를 하나씩 해마다 나래비를 세워본 거예요. 이러면 삼성의 경우에 이 숫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1년 정도 남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장비를 늘리다 보면 1년 안에 끝나는 게 지금 삼성의 공장 상태입니다. 하이닉스를 보시면은요, 1년이에요. 이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장을 짓지 않고 하이닉스가 장비를 이 속도로 늘리다 보면 1년 안에 모든 공장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공장은 원래 비워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한데 반도체 공장은 항상 빈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이거는 눈치 게임이거든요. 반도체는 특히 메모리의 경우는 눈치 게임이에요. 남들이 증설하나 안 증설하나 이걸 분기별로 파악하고요, 내가 증설 시그널을 세상에다 뿌려야 되나 아니면은 혼자 꽁꽁 숨기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게임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러려면 도박을 하려면 내 손 안에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상대로 반도체가 비즈니스를 하려면 내 손 안에 빈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도 모르게 장비를 확 늘리기도 하고, 남들한테 나 언제든지 확 늘릴 수 있어 라고 경고를 하기도 할 수 있는 게 빈 공장이에요. 이게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건 남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증설을 한 번이라도 세게 하면 너는 못 따라오는구나, 이거를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빈 공간을 늘려야 되거든요. 하이닉스는 올해 하반기에 그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주 공장이 2018년에 완공이 되면 4년어치가 비어요. 그러면 이 4년어치에서 캐펙스를 뭐 왔다 갔다 열심히 그 전략을 바꿔도 미꾸라지처럼 바꿔도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가 나와요. 삼성전자는 지금 1년 남았잖아요. 지금 현재 캐펙스를 15%만 올려도, 이게 오른쪽 그래프예요. 15%만 올려도 바닥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캐펙스의 위아래는 15%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가 아무리 치고 들어와도 지금의 삼성전자는 15%밖에는 대응을 못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삼성 입장에서는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확실한 건 저희 건물은 더 지을 겁니다. 팹은 더 지어요. 저희가 올해 반도체 정말 가격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정말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가 팹은 공격적으로 계속 지을 겁니다. 그래서 팹 짓는 것과 관련된 종목들은 전부 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게다가 삼성과 하이닉스는 약간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제 외계인을 잡아다가 쓰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기술의 한계 정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장표가 삼성의 디램이에요. 디램의 빅그로스라고 하는데 이 빅그로스는 가격과 생산량 할 때 그 생산량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삼성전자가 디램의 생산량을 20%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를 올리기 위해서 기술의 혁신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캐파 증설로 올리느냐를 저희가 또 조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2016년은 보라색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2016년은 기술 변화만으로 반도체 생산성을 달성한 해예요. 이거 굉장히 혁신적인 해였습니다. 2017년에는 더 심했어요. 오히려 캐파는 좀 줄었어요. 기술을 혁신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21나노에서 18나노로 들어오면서 캐파 로스가 생기면서 캐파는 오히려 줄고 이거를 기술 혁신으로 다 메꿨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삼성 내부에서는 EUV 장비 없이는 앞으로 더 이상의 미세 공정 전환은 힘들다 정도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기술 혁신으로 빅그로스를 달성하는 게 끝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점점점 올라오죠. 요게 이제 캐파 증설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요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삼성은 같은 매출 성장을 내기 위해서 장비를 더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R&D로 생산성을 올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장비를 사서 생산성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공급량을 늘릴 때 장비의 매출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향후 1, 2년을 놓고 보면 반도체 장비의 주가는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원익 IPS를 살까 테스를 살까 이거는 별로 돈 되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걸로 차익을 먹는 건 진짜 얼마 안 돼요. 원익 IPS를 지금 살까 6개월 뒤에 살까 아니면 쳐다보지 말까 이게 돈 되는 아이디어거든요. 테스도 어차피 같이 가니까요. 그런데 향후에 2년을 놓고 보면 원익 IPS의 타겟 시장은 점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이닉스의 경우엔 1년 격차를 두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이닉스가 작년 3분기 때 드라마틱한 기술적 진보를 이뤄냈어요. 그래봤자 이제 삼성전자와 3년 격차를 2년 격차를 줄였어요. 1년을 따라잡은 거예요, 무려. 그게 작년 3분기에 있었고 그 기술을 온 공장에다가 흩뿌리는 게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성 하이닉스가 빅그로스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 기술에서 또 막혀요. 그래서 장비 투자는 하이닉스는 1년 격차를 두고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얼마나 투자를 하는데에 대한 대답입니다. 2016년에도 26조 투자하면서 엄청 많이 투자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때 OLED가 여기서는 올리브색으로 나온 부분이에요. OLED 2016년에 10조 투자한다고 나와서 미쳤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LCD로 10조를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1년에 다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서 26조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작년에 46조로 20조를 더 늘렸어요. 요거는 전체 반도체로 보면, 27조를 투자했는데 전체 반도체 시장이 50조 시장이었거든요. 전체 반도체 장비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기념비적인 해였어요. 올해는
그거보다 더 늘어요. 네. 요거는 크로스체크가 다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주식 담당자도 는다고 하고요. 장비의 주식 담당자도 는다고 하고, 시장 참여자도 는다고 하고, 대부분, 컨센서스는 작년보다는 한 15% 정도 늘 것 같아요.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늘게 됩니다. 그러면, 장비 업체, 개별 업체들의 경쟁력이 변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매출 15% 정도는 보장이 된 게임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OLED는 반면에 작년 14조에서 7조 정도로 반토막이 납니다. 아까 저희가 맨 처음 제일 중요한 장표, 이 나머지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장표인 그 수레바퀴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OLED는 이미 생산에 절정에 있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줄이는 거죠. 아까 EUV가 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기술 발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EUV가 비메모리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메모리의 경우에는 2019년 언저리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는 새롭게 또 기술 혁신이 들어가요. 그러면 장비 업체들은 2017, 18, 19, 정말 운이 좋으면 20 정도까지는 성장을 계속하고요. 운이 나쁘면 20 정도부터는 EUV 때문에 역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2019년에는 장비 주가는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20년이 성장할지 역성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2018년에는 18년 자체가 17년보다 성장을 하는데 19년도에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의 주가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장비나 소재가 한 번 더 될 거라는 확신이 드는 장표인데요. 이게 사실 장비 소재 주가가 제가 원래는 핸드폰 부품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갤럭시 S에는 어떤 기술이 들어갈까 뭐 이런 것 좀 파고 다니는 애널리스트였는데 반도체 장비를 보라고 해서 봤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술은 간단한데 장비 업체가 언제 주가가 될지 아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이벤트들을 대입을 해본 결과 제일 그럴듯한 저만의 해답은 착공뉴스의 장비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한공장을 짓는다! 그 뉴스를 보고 사셔도 돼요. 보고 난 뒤에도 요 가운데 점점점이 착공뉴스가 나왔던 때거든요. 보고 나서 사셔도 사실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은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두 번째 장표로 보여드렸던 게 반도체 삼성이 4개 짓고 하이닉스가 4개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삼성전자는 2개만 발표하고 하이닉스는 3개만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두 개랑 하이닉스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아직 세 발의 총알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들이 올해 이를테면 올해 나와야 될 거는 평택의 두 번째 공장, 시안의 두 번째 공장, 청주의 두 번째 공장이 나올만한데 그 나오는 거 하나하나 때마다 장비주는 이제 업사이드로 계속 좀 튕겨져 올라갈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건 장비와 소재의 주가를 비교한 거거든요. 소재주와 장비, 소재주가 빨간색, 장비주를 보라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원래는 장비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투자한다 그러면 장비주 우르르 주가 올라갔다가 이제 투자 끝났대 그러면 장비주 빠지면서 이제 생산 시작이다 하면서 소재주가 우르르 가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특이하게 장비 소재가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2017년은 장비는 가고 소재는 쉬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새로운 착공 뉴스가 나왔을 때 장비를 사봐서 노멀한 차익을 먹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까지 쉬었던 소재를 약간은 더 하이리스크로 착공 뉴스가 나올 때 소재를 한번 질러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소재주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은 차익을 내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시점을 저희는 1월과 2월 사이로 뒀었는데 이게 계속 밀리고 있네요. 다행인 건 CES 때문에 분위기가 약간 반전된 거는 조금 다행이에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애플 아이폰 우려가 원래 연말로 끝났어야 되는데 1월 달에 한 번 더 악재가 나오면서 좀 주춤한 거는 이건 좀 예상과 다른 불행이에요. 대신에 평택 2공장과 시안 2공장이 동시에 도입되면 최소 1분기 정도에는 반도체에 훈풍이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달에 삼성전자가 캐펙스를 바꾸는 달이에요. 5월달이 매년 5월달 되게 신기하게
기적의 5월을 만드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캐펙스 변동인데 3월부터 5월 사이가 사실은 장비 투자 구간에는 제일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행복한 이야기였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가나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핸드폰 이야기예요. 핸드폰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줄여봤어요. 여기서 더 이상은 간단하게 못 만들겠는데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올해 좋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갤럭시 S는 아이폰 10은 잘 안 팔리지만 갤럭시 S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도 3센싱 온다고 하니까 새로운 기술도 들어와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그러고 나면 2분기랑 3분기에 제가 좋은 걸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올해 핸드폰은 1분기 장사 끝입니다. 약간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기 때 좋은 이야기들이 다 지나고 나면 올해 내내 좋은 이야기 나올 게 없어요. 4분기 때 적어놓지 않았느냐? 네, 적어놨어요. 삼성 3D 센싱, 삼성의 SLP는 이제 PCB 기판, 그 판때기 얘기하는 거예요. SLP, 이게 나오는데 요거는 2019년 모델에 들어가는 걸 미리 한번 땡겨보자. 뭐 요 정도의 컨셉인 거고요. 요게 4분기 때 좋아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폴더블폰 올해 나올 거였는데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새로운 뭔가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이제 수레바퀴의 두 바퀴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판가인합니다. 이게 사실은 자전거 바퀴 돌리는 거랑 똑같아서요. 기술이 올라가면 판가가 올라가고요. 기술이 멈춰 있으면 판가도 멈춰 있으면 좋은데 기술이 멈추면 판가는 떨어져요. 이게 IT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숙명이에요. 그게 올해 내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사실 재미없는 얘기라 여기서부터 빨리 넘어갈게요. 요거를 보시면은요. 이 사이에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이 빨간 선을 중심으로 위에는 갤럭시, 밑에는 아이폰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채용할까를 하나하나 수집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를 알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시면 2013년부터 16년 한 왼쪽 부분은 한산해요. 1년에 한두 개밖에 안 바뀌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 부분에서 백불뚝이로 많이 올라왔죠. 아이폰 10이 정말 클라이막스인데 한 10가지 정도의 부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10가지의 부품의 단가를 올려줬다는 뜻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2016년 말부터 2017년 말까지는 대규모의 스마트폰 부품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2019년부터는 한 번쯤 더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번은 뭐냐면 애플이 이번에 신화를 한번 썼거든요. 기술적으로 삼성이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기술들을 많이 넣었어요. 물론 안 팔렸지만요. 그 기술들이 삼성한테 이식되는 거, 삼성한테 카피가 되는 게 2019년이에요. 그러면 2019년부터는 애플에서 나왔던 모멘텀이 삼성에서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8년이 없어요. 원래 2018년을 채웠어야 되는 건 폴더블 디스플레이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채웠어야 되는 건 유리에 찍을 수 있는 지문인식 아니면 액체가 들어간 액추에이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연기가 됐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기술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예요. 그래서 2018년은 우리가 재미없는 스마트폰 가젯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운명에 처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주식은 제가 오늘 LG노텍을 홀드로 하향하고 왔습니다. 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왜냐면 저 오늘 하루 종일 지금도 여기 전화 오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불만 전화를 받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 좀 핸드폰 쪽에서는 1년 내내 계속 될 것 같아요. 아이폰 하향 조정된 거고요. 그 아이폰의 올해 표시가 뭐냐면은 여기에요. 아이폰 10 첫 달 마크를 찍은 거예요. 이게 역대 아이폰의 사이클이거든요. 그 사이클의 중간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1분기는 사이클의 저점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약간 조기 종료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하향 조정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가격이에요. 아이폰의 가격을 그려놓은 게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장표인데
원래는 이게 쭉쭉 가지를 그리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마케팅 용어로는 업셀링이라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가격을 냅두고 더 좋은 제품을 더 비싸게 내서 동시에 출간을 하면 사람들이 더 좋은 제품을 비싸게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애플이 즐겨 쓰던 거라서 계속 이제 두 종류를 내면서 업셀링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140만원짜리 핸드폰에서 막힌 거예요. 무려 140만원까지 간 것도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140만원에서 막혔으니까 앞으로는 이 전략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거는 다 차치하고도 한 전제가 바뀝니다. 애플의 지금까지의 전략은 가격에 상관없이 기술 좋은 부품을 사자였어요. 그래서 기술만 좋으면 무조건 비싸게 사줬어요. 근데 앞으로의 아이폰은 뭐냐면 가격을 생각해서 가성비가 좋은 부품을 쓸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부품 업체들은 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는 엔지니어가 꿈에 그리던 기술들을 전부 다 애플이 사줬으면 앞으로는 가격이 안 되면 안 사줘요. 네, 이러면 부품 업체들은 사실은 올해는 투자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올해는 투자할 그런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언제 바뀔 수 있을까요? 하반기 때 아이폰이 나오거든요. 하반기 아이폰은 11월 때 안 나오고 9월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부품 빌드업은 5월부터 시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5월 정도부터 7월 정도 사이에는 기대감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어요. 시내 트레이딩으로 이때 반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아까 업셀링의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에 올해 제일 잘 팔리는 걸 단종을 시킨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위에 있는 걸 조금 더 비싸게 내놔요. 항상 그래왔어요. 그 전략이 작년까지는 통했다. 뭐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긴 이야기라서요. 그걸 바탕으로 삼성과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이 열심히 애플을 쫓아가는 게 현재 스마트폰의 그림이었어요. 애플이 새로운 가격대의 지평을 열어줘요. 이제 100만원 주고 스마트폰을 사거라 이렇게 지평을 열어주면 삼성과 화웨이가 굉장히 조용하게 100만원짜리 폰을 딱딱딱 내놔요. 한 6개월 시차를 두고서. 그래서 애플이 열어준 길을 삼성과 화웨이가 열심히 잘 따라가면서 부품업체들의 1년 반 정도 초호황을 이루고 있었는데, 애플이 이제 앞길을 소비자가 막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삼성과 화웨이도 영향을 받을 거다. 요게 이제 삼성 핸드폰의 가격이에요. 이거를 느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실은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의 갤럭시 폰은 3년 내리 가격이 오르고 있었어요. 그냥 사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2014년에 똑같은 폰을 $550 도매가로 들어왔다면 지금은 $700 도매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물가상승의 일조를 한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이게 빨간색 그래프고 그 뒤에 노란색이 그림자처럼 아이폰 가격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폰 가격이 섀도우로 열심히 가격을 리딩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리딩이 이렇게 딱 꺾였으니까 올해 갤럭시 9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아, 이거를 가격을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재료비는 이미 정해졌어요. 재료비는 10% 올라갑니다. 재료비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가격은 올릴 수가 없고 이거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저희의 베팅은 재료비는 10% 올랐지만 가격은 6% 올린답니다. 가격을 6% 올리면 사실은 IM 사업부, 삼성전자 IM 사업부의 마진율은 깨지고요. 대신에 절대 마진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 마진을 지키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택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까지의 업그레이드 사이클에 조금은 스크래치가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의 걱정은 또 다른 곳에 있어요. 요 그래프는 조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요 왼쪽에 있는 게 $500 이상의 스마트폰, 쭉쭉쭉 단계별로 가격대가 내려가서 요거는 $100 미만의 스마트폰이에요. 2016년도가 빨간색이고 2017년도가 보라색이에요. 2017년도가 2016년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게 $500 이상이 갤럭시 S거든요. S 판매량이 10%밖에 안 돼요. 이 갤럭시 S의 판매량은 견조해요. 대신에 그 바로 밑에 중산층 레벨이 확 죽었어요. 그게 다 서민층 레벨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A시리즈는 엄청 안 팔리고 그게 다 $100 미만의 J시리즈나 또는 J의 이름조차 얻지 못한 싸구려 시리즈로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스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도 삼성의 큰 약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IM 사업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애플의 기술을 언제 들어올까? 아까 2019년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은 조금 더 빨라요. 2019년 정도의 SLP, 삼성은 SLP는 조금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이 빠졌죠? 중국은 2018년 정도에 WFP를 넣고요. 3D센싱은 삼성은 2019년, 중국 2018년이에요. 지문인식 유리에다가 넣는 거, 삼성은 2019년 또는 그 이후인데, 중국은 비보가 올해 신제품에 넣었어요. 왜 이렇게 다들 중국이 빠를 걸까라는 궁금증을 모두가 갖고 있고, 저도 사실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사는 형태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하거든요, 삼성은. 근데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가 불모지니까. 근데 중국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그때 수급이 가능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삼성은 퀄리티가 확보되지 않으면 부품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은 퀄리티가 확보되지 않아도 부품을 써요. 컴플레인을 받으면 우리 다음 핸드폰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사보세요. 뭐 이렇게 막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더 많이 더 빨리 새로운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중국과 삼성이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나마 핸드폰에서 그러면 뭘 잡아야 되느냐? 제가 제일 잡고 싶은 종목은 SLP 종목이에요. SLP가 PCB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의 기술 발전 방향을 보면은요, 하나는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그 다음에 폴더블로 가게 되는 플렉서블 디바이스가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앞에다가 3D 센싱을 박는 게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말을 기점으로 5G가 다 모바일에 이식이 될 거예요. 올해 사는 S 시리즈는 안 그런데 내년에 사는 갤럭시 S 시리즈는 다 5G 지원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쓰려면 똑같은 기계를 담지를 못해요. 추가 기능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계가 커지거나 아니면 제품이 작아지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회로가 작아져야 되거든요. 요 SLP가 회로를 30%나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SLP는 5G가 도입되면서 광범위하게 증가할 겁니다. 여기 1등 업체가 코리아 서키트, 2등 업체가 삼성전기, 3등 업체가 대덕 DDS예요. 코리아 서키트는 요거를 굉장히 잘하고는 있는데 나머지 비즈니스가 패키지 비즈니스인데 그게 너무 안 좋아요.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는 사실은 SLP의 믿음 하에 그 적자 부분의 패키지의 적자 부분이 언제 멈추는지만 보면 언제 살지가 나와요. 삼성전기는 2분기, 3분기가 심각한 모멘텀이 부재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단가 인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고 나면 올해 4분기부터는 5G가 되면 MLCC 좋고 SLP 좋고 와이파이 모듈 좋고 5G 베이스 밴드용 플립칩 CSP 좋고 아무튼 삼성전기가 5G에 걸려있는 부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5G의 모멘텀으로 올해 삼성전기를 하반기 정도에 한 번 더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 이야기로 다 말씀드릴 거는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남으면 더 넣으려고 했던 건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약을 드리자면요, IT의 전체 사이클은 언제 끝나느냐가 사실은 제 월급과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 제일 큰 화두거든요. 그런데 IT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인공지능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요 패러다임을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패러다임을 바뀌는데 데이터 센터만 마구마구 지으면 한 100개쯤 지으면 이 패러다임이 바뀔 줄 알았어요. 나머지는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전으로 비즈니스로 들어가려고 봤더니 바뀌어야 될 게 통신 인프라도 바뀌어야 되죠. 그 데이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도 바뀌어야 되죠. 그 프로세서가 모바일로 들어갔을 때 크기도 작아져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사람과 연결을 할 때 알고리즘도 개선해야 되죠. 바뀌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의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은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지만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라 반도체도 좋다로 약한 정상화를 시키고 나머지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다른 IT 분야를 보자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T의 전방위에 걸쳐서 나와야 되고요. 특히 올해 바틀넥을 해결해야 되는 건 인공지능 대화예요. 예, 올해 CES쇼의 테이크어웨이즈도 인공지능과 대화를 누가 더 잘하느냐의 대결이었던 거고요. 인공지능과 대화가 올해의 바틀넥이라면 사실 IT의 격언 중에 하나는 바틀넥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바틀넥이 올해로 치면 해외 주식으로 보면 구글이나 아마존, 국내 주식으로 치면 네이버나 카카오 뭐 요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증권 리서치의 IT팀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캐치프라이즈를 하이닉스를 팔고 네이버를 사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이 많진 않은데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어르신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